높은 발리 그냥 바로 해볼게요. 자, 헤드 살짝 나온 느낌? 오케이. 헤드 살짝 나온 느낌? 오케이. 헤드 살짝 나온 느낌? 오케이. 이게 보통 이렇게 젖혀지시면 안 되잖아요, 지금 이제는. 그러면은, 거리가 공에 가까워지시면은, 이게 좀 더 쉽게 젖혀지실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공한테 좀 달려드는 게 있으세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너무 달려들지 마시고, 공의 거리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춰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공이 예를 들어서 저기서 요 라인 타고 이렇게 오고 있으면, 지금 이 라인 쪽으로 이렇게 붙으면서 치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쳐야 돼.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손목이 또 이게 좀 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셔서 팍 올라가실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리를 벌리면서 나오셔야지 이렇게 딱 손목이 좀 더 편하게 나오실 수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공이랑 자꾸 내가 멀어져서 공격, 높은 볼. 그렇죠, 그렇죠. 그 거리를 한번 맞춰보세요. 네, 공이랑 멀어져서. 그렇죠. 공이랑 멀어져서. 아유, 오케이. 공이랑 멀어져서. 오케이. 공이랑 자꾸 멀어져서. 오케이. 오케이. 그렇죠, 그렇죠. 뭔가 좀 구조적으로 훨씬 더 편해지시죠? 거리를 벌려주면 장점이 손목도 편해지게 나오실 수 있고, 두 번째로 안 급해져요. 보통 공한테 달려드는 것 자체가 되게 급한 페이스를 이제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, 둘, 셋, 네 개 계속 시합해서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내 리듬이 점점 더 급해져요. 그렇죠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자, 둘. 그렇죠. 거리 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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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훨씬 여유로워 보이세요. 맞아.